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꽤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시간적인 제약 뭐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핫한 비디오들을 또 하나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월디가 있죠.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빈 플로우 프로듀스 바이 월컵의 4AM 그리고 2PILLS가 함께한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월디의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호평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월디를 좋아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월디는 일단은 래퍼로서의 재능은 확실히 있는 래퍼입니다. 뭐 요즘에 랩 못하는 래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뭐가 또 이렇게 월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만의 그런 어떤 스타일을 그렇게 변화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항상 최선으로 뽑을 수 있는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바탕으로 꽤나 꾸준히 음악 작업물을 내곤 합니다. 뮤직비디오와 함께 앨범도 함께. 그래서 보면은 허스라는 래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스라는 래퍼들은 어쨌든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건 간에 결국은 나중에는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노력하는 래퍼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보면 뭐 이제 월디의 뭐 사생활에 대한 뭔가 논란이 있나 봐요. 저도 뭐 이렇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뭐 이리저리 디깅하다 보면 듣는 얘기들은 있기는 한데 사생활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능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 또한 월디의 뮤직비디오나 월디의 음악이 워낙 미국 힙합 본토에 있는 느낌을 좀 여과 없이 갖고 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저는 되게 좋아하지만 또 베트남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디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속 한결같이 보여줬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인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항상 꾸준한 폼과 꾸준한 음악을 보여주는 래퍼는 한국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는 1년이 지나도 도끼고 5년이 지나도 도끼고 10년이 지나도 도끼예요. 변하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끝내주는 랩 스킬 이런 것들은 항상 도끼의 음악을 이제 사람들이 지지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월디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월디의 빈 플로우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빈 플로우가 무슨 뜻이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릴 베이비나 NBA 영보이 같은 래퍼들 약간 뮤직비디오 만들 때 이런 바이브라는 거. 사실 저는 이 비디오는 월디가 날것 느낌의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갖고 오긴 하는데 날것 중에 날것 같아. 약간 뭐 태국으로 치면 원미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베트남 래퍼들 중에 싱잉 랩을 가장 스킬풀하고 유려하게 뱉는 래퍼는 아마 월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웃핏이나 어떤 뮤직비디오의 연출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워낙 뭐 미국에서도 본토 래퍼들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연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지 코어 팬들이 많은 것 같고 저처럼. 그리고 월디의 어떤 뭐 랩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노캡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아 이거 트랙 되게 좋다. 역시 뭐 월디도 그렇고 월디와 함께하는 워커의 4AM과 2PILLS가 있잖아요. 확실히 이들이 뭉치면은 항상 그 일정 퀄리티 이상은 보장하는 것 같아.
딱딱 끊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탁 이렇게 질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플로우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스타일의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러티를 가져와서 굉장히 러한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예! 아, 죽인다. 특히나 이 곡이 더 월드의 플로우가 굉장히 스킬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래도 스킬풀한 래퍼인데 이 곡은 날라다니네 아주. 네, 죽입니다. 제가 월디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곡이 구리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빈플로우도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일정 폼, 일정 퀄리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해놓는 곡마다 다 괜찮아요. 아 역시 월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트랙들을 많이 만들어요. 특히나 이 뮤직비디오 연출 뭐 플로우 더 러워했고 저는 그래요. 날것의 월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음악적으로. 물론 저도 이제 댓글 해석을 보다가 느끼는 겁니다만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러티 뭐 심지어 뮤직비디오 연출 아웃핏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드는 래퍼들이 있죠. 그러면은 정서상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느낄 수가 있어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월디의 음악이 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월디의 음악은 약간 진짜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나한테 와라, 이런 걸 좋아하고 아는 사람들만 나한테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되게 저는 이런 힙합들이 좀 많이 나와야 베트남 힙합이 결국은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음악으로 가는 길로 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래퍼들은 분명히 나와야지.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아 미국 현지의 힙합은 퀄리티가 이 정도 하는 거고 바이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 수가 있지. 언제나 한결같은 월디의 허슬과 재능은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